the first jazz musician 보겠습니다. 우선요, 이제 볼까요? The colonist name, 이름이 비비예요. 라고 이름이 되어진 이 colonist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동사가 나야 되니까 여기 동사가 있죠. pure 동사고요. 처음엔 barber였다는 거죠. barber는 이발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appear 요거 잘 해보세요. 이 사람은 appear to have led 요거를 좀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요, appear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은 appear 나왔죠. 조금 더 appear 나왔고, 그리고 나서 to verb가 나오면 뭐뭐로 나타난다, 뭐뭐로 보였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끔 여기서처럼 to have led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완료형이잖아요. have pp형이잖아요. 토플에서 이 have pp 이거를 뭐 부정사의 완료형이다 해서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가 앞설 때 완료형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to 이거랑 똑같이 해석했으면 돼요. 왜 우리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토플에서 중요한 건 완료가 아니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have는 잠시 생략해주고요. 주 진짜 동사가 뭐냐는 거예요. led라는. led는 어디서 온 거예요? lead에서 온다는 거죠.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 신경 쓸거 없고요.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주고요. 뭘 이끌었냐 하면 some band를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 자, 매번 강조하는 거죠. that이 나왔으니까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수식만 해주면 되죠. 영향을 준 밴드죠. 자, ED예요. 근데 그냥 과거일 뿐이니까 영향을 준 밴드라고 하시고요. Early jazz musician들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준 밴드를 이끌었다. But, 그러나, 일단 그의 뮤직과 그의 소리는 뭐야? Has been lost. 손실되어진 거죠. To posterity. 이거는 후손들에게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의 뮤직하고 사운드가. 왜냐하면 그의 경력은 끝이 났기 때문이다. Before, 전에. 첫 번째 재즈 리코딩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의 노래를 찾아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현재 전설뿐이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그는 well known. 자, 여기 대시 있죠? Well known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대시가 나서. 그래서 이 하이픈이 있으면 형용사예요. 그러면 그는 잘 알려졌다라고 하면 되고요. For, 자, known for 하면은 뭐뭐 때문에 잘 알려진 거지. For가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Known as 하면 뭐뭐로서 알려진 거죠. 근데 여기서 뭐 때문에 잘 알려? 그의 Big Bold Cornet 사운드 때문에 잘 알려졌다. 자, 다시 한번 또 강조할 거는 뭐냐면요, as well as. as well as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as well as가 나오면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뭐랑 똑같이 비슷하게 해요. and랑 비슷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as well as니까 and예요. 자, and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형태랑 똑같은 형태를 찾아가라 했죠. 뒤에가 만약에 전치사가 나오면, 이게 전치사가 나왔으면 앞에 전치사 나온 거랑 같이 찾아가서 똑같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뭐예요? for가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 색깔을 바꿔보고, 앞에 뭐예요? 색깔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for가 있으니까 앞에 어디를 찾아가면 돼요? for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for가 해석한 거예요. 그는 잘 알려졌다. for. 그의 어떤 뭐예요? 그 코넷 사운드 때문에 잘 알려졌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for 이거랑 똑같이 해석하면 되니까 뭐 때문에 잘 알려졌다. 그러니까 그의 아주 용감한 퍼스널리티 때문에 잘 알려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두 개. 그 다음에 계속 가서요. 그의 밴드는 시작했다. 뭐 연주하는 걸 시작했죠. 1895에 뉴 올리언스에서 했고요. 이런 거에서. 그리고 eventually load. 여기 똑같은 거죠. 로즈 한번 또 바꿔서. and가 나온 다음에 로지가 나왔잖아요. 동사잖아요. 첫 번째 과거형이죠.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갈 곳을 찾아가서 하면 어디요? 동사의 과거가 나오면 begin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is 밴드는 begin 시작했다. 그의 밴드는 그리고 그의 밴드는 rose to become 되게 된 거죠. 떠오른 거죠. 가장 인기 있는 밴드죠. 그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는 뭐 one song after another 이건 뭐요? 계속해서 송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 후에 또 하나. 그리고 그가 연주하지 않았을 때는 그의 rich voice는 관심을 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나와 있듯이 문제를 보면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다음 중에서 이 B의 직업이 아닌 것은 composer 작곡했다고 분명히 나왔었죠. 다음에 men's hairstyle, stylist라는 것은 barber라고 나왔으니까 이발사였다고 나왔고요. 코너스는 너무나 명백하고요. 레전드는 뭐예요? 그게 커리어는 아니죠. 그게 커리어가 아니라 그가 레전드 전설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직업은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두 번째 그 밑에 패러그래프 내려가서 두 번째 패시지를 보시면요.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패시지도 좀 길긴 하지만 좀 쉬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그의 책에서 이 책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이 GYT는 말했다. 어떻게, how죠? 그가 surreptitiously 몰래라는 얘기죠. 몰래 리무브했는지 그렇죠? 하나의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어디로부터요? 그 플로버의 네스트로부터 했는지를 말했어요. 그리고 자 제가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이거 자꾸 강조하냐면요. 긴 문장일수록 and나 or, but 이런 것들이 많이 쓰니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and가 쓰면 어떻게 되는지 뒤에 how가 나왔으니까 이건 잘 보이죠? how잖아요. 같은 how니까 tell에 걸리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말하고 어떻게 더그 엄마가 새 엄마겠죠. 또 다른 에그를 lay eggs니까 뭐예요? 에그를 낳는 거죠. 매일 to make up for 보충하기 위해서죠. 그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를 훔치면 그 다음날 하나를 또 낳고 하나를 훔치면 또 다음날 하나를 낳고라고 하는 거죠. 동물들은 가지고 있다. intuitive awareness니까 뭐, 그 quantity 수량의 어떤 직감적인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They know. 그들은 안다. 뭐뭐 없이 분석 없이 차이점을 알죠. 여기서 하나 강조할 건요. difference니까 전치사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걸 항상 같이 연결시켜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the number of object과 이 the number of object은 어떻게 해요? the니까 the는 the는 숫자죠.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object의 숫자와 그리고 더 작은 숫자의 사이의 차이점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between 나왔으니까 요거를 difference를 뭐뭐 뭐 사이에 요 숫자와 더 작은 숫자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 없이 그들은 알고 있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는 노트했다 동사죠.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뭐뭐라는 데디아라는 것을 노트했다 기록했다라는 거죠. 다른 species of the birds가 ignore 한다는 거죠. 뭐를요? 하나 single egg의 absence 부재는 ignore 한다. but 그러나 그렇죠? 여기 다시요. 안 보이면은 뒤로 가세요. 그가 노트한 것은 뭐예요? 다른 스피시스들은 하나의 싱글 에그의 부재는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버리죠. 그들의 네스트를 버려요. 언제 버리냐면 if 언제 more than one이니까 두 개죠. 두개 이상이죠. 하나 이상이죠. 두개 이상이라 하나 이상의 계란이 에그가 remove 됐을 때는요. 그 둥지를 버려버린다는 거죠. 아마 적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감을 잡았을 수도 있고요. It has also been 해서 BPP형이니까 뭐예요? been noted니까 기록되어졌다. 또한 by naturalist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 대신 뭘까요? 대답해 naturalist니까 명사니까 수식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naturalist는요. 현재 나온 요 naturalist는 by는 잠시 빼보면요. 앞에 뭐예요? noted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라는 것이 노리됐는지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대시 어디로 가는데요. 주어처럼 쓰면 되죠. A certain type of the wasp. 그 말벌의 어떤 종류가 항상 공급한다. 다섯 개의 caterpillars. 애벌레를 공급하는 거예요. Never four. 네 개도 아니고 절대 여섯 개도 아니고 꼭 다섯 개라는 거죠. For each of the their eggs. 그들의 알들의 각각의 다섯 개의 캐터필러를 공급한다는 이 셋짜리 들어가면 되죠. 이 대이하가
그래서 것은 노트되어 왔다, 알려져 왔다라는 거죠. So that, 자, so that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라고 했죠. 뒤에 있는 게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새끼들이 뭔가를 갖는 거죠. 먹을 수 있는 뭔가를 갖기 위해서죠. Something to eat, 먹을 수 있는 뭔가를 갖기 위해서. When, 언제냐면 그 걔네들이 hatch했을 때, 부화했을 때 먹을 걸 갖기 위해서 꼭 5개를 논다는 거죠. Research는 또한 shown, 보여줘 왔어요. 자, 계속 됐나와. 이때 또 뭐요? 뭐뭐라는 거슬이죠. 보여줘 왔다. 뭐, mice하고 pigeon하고 둘다 can be taught, 가르쳐 줄수 있다는 거죠. 뭐 하는 걸 가르쳐 줄수 있어요? odd하고 even, odd number. odd number는 뭐라 그래요? odd number. 다음에 even numbers. 이렇게 하죠. 뭐요? odd number는 홀수고요. even number는 짝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홀수와 짝수. 그 피스들의 음식의 피스의 홀수와 짝수 사이에 distinguish. 그 사이에서 구분을 할수 있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taught. 가르쳐 줄수 있다라는 거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요. 이러한 similarity, 이러한 similar count. 이것과, 이러한이 아니네. 다시요. 여기 보세요. 이것과, 이것과 비슷한 어떤 account. 설명들은 이끌었다. 자, 이끌었다. led 나왔죠? 그때 여기에 2니까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한번더 오랜만에. led 나오고요. 뭐가 나오고요? 다음에 to verb가 나오면 얘가 이거 하는 것을 주어 동사처럼 말할 수 있죠. 얘가 to verb 하는 것을 이끌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이 infer 추론하는 것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대시 나왔어요. 대답해. infer은 동사죠. 그러니까 대신 뭐뭐라는 것을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creature가 other than 중요한 단어예요. other than 어떻게 해석할 건가? other than 뭐라고 했어요? 뭐뭐 이외에인데 항상 그냥 이거 이외에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뭐뭐 이외가 바로 other than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인간이 인간 이외라는 거죠. other than 인간 이외의 creature들이 cannot count, can actually count 할수 있다. 셈을 실제로 할수 있다라는 여기서 대시죠. 것을 추론한 것으로 이끌었다라는 얘기죠. 네. 다음에요. 여기서 잠깐 보실 때요. 요 부분이요. other than 아까 설명했던 other than 있죠. 요 부분이 other than. 다음에 이끌었다 해보고 그 다음에 they point to 개 그들은 지적한 거예요. 가리킨 거죠. 개를 가리켰어요. 대시니까 이 대신 뭐예요? 앞에 개라는 dog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이 대신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have been to 가르쳐진 개죠. to response 하도록 가르쳐진 거죠. to 어디예요? 숫자적인 질문에 response 하도록 가르쳐진 거죠. 정확한 어떤 마크의 숫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는 여기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여기서 지금 또 나왔잖아요. 아까 or 나왔고요. 아까 and 나왔고 or 나왔잖아요. to horse니까 이 to는 전치사잖아요. 뒤에 to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to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to가 아니에요. 이 to는 다음에 동사가 나왔잖아요. 어디 있어요? to dog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적했다. 개를 말했죠. 그리고 또 말을 말한 거죠. 지적한 거죠. That. 이것도 대신이니까 수식하죠. 보이는 거죠. 쌀 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풀수 있는 말을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로 갈 건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바로 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dog이랑 horse랑 같이 가는 거죠.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수를 할수 있는 것은, 자, plover 아까 나왔었죠? 마이스 나왔었죠? 와스프 나왔었죠? 캐라필러는 아니죠? 이게 정답이 되죠. 왜 아니에요? 캐라필러는. 캐라필러는 뭐 그냥 먹잇감으로서 나온 거죠. 누가 준 먹잇감이에요? 아까 그 부모가 준 먹잇감을 얘기하는 것일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들이 캐라필러가 수를 세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C가 됩니다.